신이 분발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성! 예, 예. 아하!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 예, 예. 예. 이런 영광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모르겠네. 오늘 토요일인데 직구석 포기하고 식구들 포기하고 친구들 포기하고 술 한잔 먹는 거 포기하고 TV 포기하고 거지 각설이를 사랑하시고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진짜 많은 분들께 진심을 담아 차려 불알 바치고 대우박수 겪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이 사실 지가 서울 한복판이라 그래가지고 엄청 떨렸네. 공연 한 5천번 5만번 이상 가면서도 오늘같이 이렇게 떨리는 날이 없더라. 마치 이제 첫 장가가가지고 마누라도 빤스 내리기 바로 그 전 순간에 떨리는 것만큼 많이 떨린게 박수도 좀 막 어머 세상에 나 커밍아웃한 것도 아닌데 남자분께서 이렇게 꽃다발을 주시니 어휴 감사하고 고마워. 아이고 그 돈도 주시고 어머 세상에 여기 고마워. 아니 주는 게 많아서 난 줄 게 없어서 그러는데 똥구녕이라도 한번 드릴까?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 참 이러고 있으니까 꽃이 살아요. 내가 아유, 왜 자꾸 나오고 그래 안 해. 나는 대사 까먹게 된 게 아유 고마워요. 기다려봐 다 네 스케줄에 다 포함돼 있어. 고맙네. 아유 이 아유 내가 참 거지 안 했으면 뭐 했을까 나 걱정되네. 그냥 아무튼 간에 거지가 왔다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진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올해가 앞에서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이런 2018년이오
그 18년 18 하는 일 없이 그냥 다들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각설이 우리 또 품바들의 다 똑같은 그런 생각일 뿐이네. 여러분들이 짓고 속에 우환이 없고 즐거움이 가득하고 건강해야 이 거지라도 보러 오지. 짓고 속에 우환이 있으면 누가 거지 보러 온다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우리는 개털이네 개털. 그래도 아무리 잘라도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건게 하여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라고. 소생은 의사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스님도 아니고 각설입니다. 각설인 게 각설이 간만에 우리 영등포 시장도 가까운 게 장터를 하나 올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괜찮겠어요? 근데 아까부터 진짜 앞에 분들은 호응도 잘해주는데 집구서 뭐냐 안 좋은 일 있나 집구들은 좀 환장하겠네. 아유 감사해요. 서울이라 그렇구나. 아유 우리 충청도 괴산만 가면 우리 엄마들 거지 보고 환장하고 그냥 미쳐버렸는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거지 왔은 게 신명나게 각설이 차량 하나. 야 이거 잘라도 예. 이따 저녁까지 구부려 먹어야지. 오늘 꼭꼭 구려 먹어야지. 하나 올라가자. 차렷 경쟁하자. 헤헤이 하 헤.
Good food.
고등학교 졸업한 것 같은데 소생도 내일 모레면 50이네요 아 이렇게 빠른 세월 누가 제발 좀 붙들어 놓고 독하게 잡아놨으면 좋겠네 네 산도 그렇고 힘들었다네 덜겁게 힘들었네 세월을 깨도 길게 누군 구름 한 조각 나야 구름 한 조각 쉬었다가 새해
우리 밥 다 보시게 하겠지. 정만 두고
달도 밝은데 취하자 기쁜다네.